6.25 전쟁 70주년. 그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투하는데 총알이 떨어지니까 안 되죠. 기를 쓰고 매달려서 일을 했죠. 참 힘들게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 빛보다 빠르게 진지를 구축하라. 야전 공병 강용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이곳은 6.25 참전 유공자 영등포 지회입니다. 아, 요번에 그 이 선물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회의를 진두지휘하는 바로 이분. 뭐 행보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한 30여 명 지급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아마 지내 추석 지내고 나서 올 것 같아요. 참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는 회원들한테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추석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의 주인공 참전 유공자 강용배 어르신.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이 짝으로 그 중부전선에서 사무군대가 전투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에 참여했죠. 전투에 참여했는데 이제 보병이 아니고 공병이기 때문에 바로 그 최전방 뒤에서 그 보병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작업, 방어 진지 구축 이런 작업을 했죠. 야전 공병단에 소속돼 최전방 전투 지역에 배치됐던 그해 그의 나이 19이었습니다. 공병은 축성, 가교, 건설, 폭파, 측량 등과 같은 임무를 맡는 병과인데요. 첫 번째 시작한 게 도로 작업이에요. 군대는 전방에는 항상 그 공병들이 도로 작업을 합니다. 뭐 탱크 지나가지 뭐 지나가지 하면 그냥 도로가 막 밀리거든요. 계속 작업하고. 아군이 적군에게 밀리지 않도록, 오히려 진격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병의 임무. 비가 오면은 그 전방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파주에 있었는데 그냥 개천에 그냥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다리들이 막 떠내려가 버리죠. 그러면은 포탄 실전차는 막 들어가야 할 텐데 그 밤새도록 그 급류 속에서 작업을 해요. 이거 벗어야지. 누구보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 그 빼곡한 추억을 꺼내봅니다. 이게 나야, 이게. 요거, 요거 나고, 요게 나고, 요거 나고, 요게 나지. 요게 나고, 산 속이니까 춥잖아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이 70년 후 백발성사한 노정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누구야, 그러니까 이놈이 파괴. 그때 그냥 갈겨버려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전쟁할 때는 정말 10대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했는데 벌써 지금 우리 나이가 90이 돼가요. 제가 학교 다니다 나갔기 때문에 중학교 4학년에 이제 군대에 나갔는데 70주년이죠. 지금 금년에 88세예요. 그러니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은 생각에 지난 날이 정말 참 과거의 그 어려웠던 시절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요. 오랜만에 활기를 띠는 사무실. 오늘은 반가운 손님들이 마구마구 찾아올 예정이라는데요. 우리 회원님들 추석 선물로 참치하고 그리고 햄하고 김하고 이 세트로 세 세트를 준비했어요. 참전 유공자들한테 좀 뭔가 추석에 좀 해주고 싶어서. 아껴뒀던 마스크부터 볼펜 한자루까지 곳간 문을 시원하게 연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전우들이 더욱 반갑기만 한데요.
참치하고 햄하고 식용유하고 김치 또 세 가지 이런 걸 만들었어.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조심히 가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무거워서 뭐 딸딸 것도 안 가져왔어요? 무거워서 가져가기 어려울 텐데. 네. 마스크 다섯 개 그리고 우산 하나. 네. 오세요. 선물을 준비한 이도 받는 이도 모두 평균 나이 아흔쯤. 어쩐지 신나 보이는 건 왜일까요? 능이라고. 자, 이거 가지고 이게 좀 무거우니까. 차를 타고 가세요. 택시 타고 가죠. 택시 타고 가죠. 어느새 서로의 버팀목이 된 전우들. 그때 고생하고 그때 고생은 바람이 요새 이렇게라도 개개인 돈도 말썽 주고 이렇게 준 게 안 좋은가요? 안 죽고 살아온 게. 이렇게? 이렇게? 잠시 후 노신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들어가셔서 서명 좀 하시고. 회원 명부에서 이름을 찾아보는데요. 승함이 박두영. 두영? 예. 없어, 박두영 씨라고 없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안 한 분들한테 예정이 없는 거예요. 가입하라는 돈이세요? 없으니 그런 거 몰랐다고요. 오늘은 정말 반가움의 연속이네요. 신입 회원까지 맞이했으니 말이죠. 새로 맺어진 인연의 소중함을 알기에 정성껏 선물을 챙겨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참 우리 어렵게 지낸 전우님들인데, 회원이 아닌데 지금 찾아오셔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다 제공해드리고 가능하면은 제가 앞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 건강상 나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 가셔서? 어디 근무하셨느냐고. 6.25 때. 11사단, 9사단. 9사단. 일개 중대가 전멸하다시피 했고 한 명 내지 그저 언제 다섯 명 이렇게 산 부대가 많아. 6.25 때. 왜냐하면 피해 능선 같은 경우에는 능선 조그만 고지에 하루에 포탄 41만 마리 41만 발이 떨어졌어. 한 포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아주 그 완전히 산을 뒤집었어. 그러니까 이런 산에서 가까이 산 이런 벌거지도 못 살고 다 죽었어. 피해 능선 나서대요? 아, 알죠. 잘 알죠. 거기서 싸웠어요? 갑작스러운 어르신의 눈물. 감회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피해 능선 전투는 6.25 전쟁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인데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며 능선이 피로 넘쳐흘러 종군 기자들이 피해 능선이란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한나 울어. 육도 안 난 양반인데 울어서 들고. 양반은 전쟁 일어나는 거고 뭐 그런 거 많이 보고 울고 그래. 네, 가세요. 네. 네, 가세요. 천천히. 이 부축해 드리세요. 잘못되면 다쳐요. 네, 들어가세요. 여전히 전장의 그날을 잊지 못하는 가슴 뜨거운 노병. 기분이 흐뭇하고 좋죠. 이분들한테 누가 선물 주는 사람 없어요. 노인네. 지금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 이런 분들한테 다소나마 좀 도움이 되고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걸 마련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그 무엇보다 각별한 장소. 바로 6.25 전쟁의 기록이 가득한 이곳인데요. 6.25 참전 용사 영등포 구 지회인데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6.25 전쟁에 대한 그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관이에요. 여기 군인들 싹 여기 포를 쏠 때 있던 사람은 전멸이야.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느 사진 한 장 의미 없는 사진이 없고 의미 없는 역사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여전히 피가 뜨거워지는 그때의 기억. 이게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 건데, 포탄. 낙동강 외곽지구인데 네. 융단 폭격이라는 거예요. 살아난 인민군이 증언한 소리 들으면은 아주 정신이 없어요. 융단 폭격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포탄은 날아오는 방향이라도 아는데 이건 그냥 공중에서 떨어진 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구자부대가 있잖아요. 네. 여기 1파, 저 2파, 저 밑에가 3파, 저 4가 이제 4파요. 그러니까 여 앞에 오는 건 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명 중에 하나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장총이라든가 말이죠. 나머지는 무기도 안 가져요. 무기도 없이 그냥 예, 없이요. 맨몸으로.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느닷없이 벌어진 참혹한 전쟁. 주어진 무기는 오로지 맨몸 하나뿐이라는 걸. 그때가 19살인데 50년 6월 25일 날 10시쯤 영등포에서 백화텔 나왔더니 시청 소사 소리가 들린다고요. 총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민군들 약흑기를 가지고 남한을 침공을 했는데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비행기장에다 기청 소사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의도 방향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요 비륙병 같은 거 까먹고 이런 게 한 대여섯 개씩 이렇게 막 베이더라고요. 떨어지는 게 그걸로 폭격을 하더라고요.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의 피란 행렬에 들어서야 했죠. 28일 날 새벽에 한강다리 폭파하는 소리, 4시경에 폭파하는 소리를 듣고 그 새벽으로 저는 집에서 짐 싸들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날 새벽 강용배 할아버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바로 한강교 폭파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70년 만에 다시 찾은 그 장소. 6.25 전쟁이 일어나서 3일 만에 북괴군이 서울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남한으로 한강을 도강하지 못하려고 그 당시에 이 다리 이걸 폭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폭파돼가지고 이 한강들이 내려 뚝 떨어졌어요. 임진강과 의정부 방어선이 무너지자 군은 해전 사흘 만인 28일 새벽 2시 반 한강대교와 출교를 폭파하고 우퇴했다. 인민군의 한강 이남 진격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강 다리를 폭파시킨 사건인데요. 엄청난 굉음에서 폭발음이었어. 아주 엄청하고 막 진동하고. 무서우셨겠어요? 어디 안 무서웠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지금. 하지만 70년 전 갑작스레 끊어진 다리는 본격적인 전쟁 서막의 시작이었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다가 구입한 수옥댐에서 들어와가지고 그해 12월 19일 날 소집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장년들이 전부 다 그 지방 그 창경원 창경원에 모여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저는 며칠 만에 갔는지 모르지만 진주까지 걸어갔어요. 서울에서부터 진주까지 걸어가서 진주 국민방위군 8교육대가 있는데 8교육대에 들어가서 야전 공병에 소속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강용배 할아버지. 산복도 위에 산꼭대 이런 그 나무 통나무 미고 올라가서 그 땅 파가지고 그냥 진지 구축하는 거. 이 땀이 이리 흘러가지고 눈썹이 막아주지 못해 넘어 흘러서 이리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따고 그렇게 그냥 일을 했어요. 공병대가 그냥 그런 일을 했고 나중에 그 휴전되기 전에는 비가 오면 도로들이 막 나가니까 도로에 그 그냥 긴급 도로 복구 작업 이런 거 그냥 하고 했죠. 그래도
전투병이 아니니까. 전투병이 아니니까 예. 생명에 대한 위험은 없었죠. 근데 진지 구축할 때 산옥길로 그 삼복도에 막 말았다 찍고 올라가고 그럴 때는요. 차라리 전투병이 돼서 총을 맞아도 총 한 장 들고 쫓아내는 게 낫지 그거 다 안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아주 힘듭니다. 전쟁 통해 어느 것 하나 쉬운 임무가 있으려면은 공병의 임무는 너무도 막중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하여간 최소한 적과 싸우는 뭐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도와서 이걸 못하면은 전투하는데 총알이 떨어지니까 안 되죠. 그거 아주 뭐 기를 쓰고 그거는 우리 부대원들이 전부 다 인식하고 기를 쓰고 매달려서 일을 했죠. 참 힘들게 일했습니다. 당시. 며칠 뒤 강용배 할아버지를 자택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6.25 전쟁이 이제 그 3년 1개월인데 날짜로는 1129일이에요. 그래서 1129일에 대한 그 상세한 그날 그날의 중요한 전투 사항 및 군대 그 일지라고 그럴까 그 사항을 갖다 기록한 책이에요. 제가 그 전투에 6.25 전쟁 전투에 참가한 게 25개월이 돼요. 2년하고 1개월 동안이 그 전투 중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죠. 그때 생각도 나고 참 군 차량이 시간에 맞춰서 통과할 수 있도록 끊어진 다리 대신에 임시 가교라고 그럴까? 가교라고 그러기보다 임시로 그저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바위 갖다 싸가지고서 그냥 돌 갖다 싸서 돌을 맹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 한 생각들이 나죠. 할아버지가 집에 손님이 오면 꼭 보여주는 애장품이 있다는데요. 선생님 지금 뭘 보여주시려고요? 아, 옷이요. 아, 무슨 옷인데? 저 옷이 그 6.25 참전 유공자회 정장입니다. 강용배 할아버지에게 6.25 참전 유공자란 젊은 시절 목숨 걸어 맞서 싸웠던 그 희생에 대한 위로. 입으시니까 이게 느낌이 다른데요? 아 그러세요? 예. 어우 되게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헌칠한 키에 군복이 잘 어울렸던 청년 강용배. 어쩌면 시간이 아주 잠깐 흐른 것 같은데 어느새 거울 속엔 백발 노장이 서 있습니다. 군 장과 같은 거죠. 이건 뭔가 하면은 대통령께서 하산 그 호국 영웅 기장입니다. 호국 영웅 기장.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전 유공자 표시고 요거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군대 생활할 때 각 부대의 그 기장이 수여돼요. 그래서 군인들은 대부분 이런 기장들을 많이 차지요. 나라를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꿈을 꿀 수조차 없었을 당신. 내가 젊었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고 그 당시에 군인은 무보수로 무보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있죠 마음속에. 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입습니다 이거. 전쟁의 기억은 너무나 뚜렷해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예우는 그 아픔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애국 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할아버지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대통령께서 이런 걸 주셨다는 게 그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국민 중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출근 이상무. 아, 일찍 나왔네. 네, 나오셨어요.
언제나 사무실의 활력은 젊은이들 못지 않습니다. 국장님, 네? 그 오늘 그 저기 저거 보내줍시다. 시지부 전적지 순례 네. 어, 명단 보고해준 거 안 보냈잖아요. 네. 그거 보내주자고. 아닐까요? 6.25 참전 유공자 영등포구지회를 이끌고 있는 강용배 할아버지. 88세라는 고령의 나이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사무 업무도 문제없이 척척 진행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구는 저희가 다 처리를 해요. 딴 데는 젊은 사람 다 지원해가지고 일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정신 있고 우리 사무국장도 이제 군대 생활을 오래 했었지만 이런 거 컴퓨터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했죠. 근데 사실은 좀 이제는 젊은 사람 지원을 받아야지 지원 안 받고는 어려워요. 유공자들을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봉사하고 싶다는 어르신들. 열정 그 자체입니다. 6.25 참전 회원님들 중에서 거의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배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군 생활할 때 행정 업무를 본 사람이 와가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인사계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행정을 주로 많이 봤죠. 그래가지고 제가 자진해서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재미있잖아요. 남 도와주는 건데. 그날 오후 동료들과 함께 외출에 나선 강용배 할아버지. 이곳은 다름 아닌 근처에 위치한 반공 순국 용사 위령탑이었는데요. 아, 여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주 오세요, 이렇게? 아, 그럼요. 자주 오죠. 여기 자주 옵니다. 오셔서 뭘 하세요? 청소요. 깨끗이 되었던 거죠. 오늘은 깨끗하네, 비교적. 몸은 그냥 뭐 이 나무 삭대도 떨어지고 담배 꽁초도 있고. 이곳은 8.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다가 헌신한 애국 청년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위령탑입니다. 여기 김동호라는 분이 이분이 내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분이에요. 동서치하에서 이 우익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단 단원이었는데 그때 붙잡혀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이분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경찰, 학생, 그 방공 청년단 단원들 이분들이 여기서 희생하신 분 이분들을 위해서 이 위령탑을 세운 거예요. 나라의 자유를 목놓아 부르짖었을 수많은 이름들. 그 희생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주 이곳을 찾아 청소 등 관리에 신경 쓴다는 어르신들인데요. 헌신, 오늘도 저 햇빛 속에 그대들 꽃다운 모습 보이고 지금도 이 바람결 속에 그대들 고운 음성 들리네. 조국의 삼촌과 역사와 함께 길이 살리라. 이걸 읽을 때마다 감명이 깊고 그분들 생각이 나고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던 분 얼굴이 떠올라요. 여기 올 때마다.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잠시 헤아려 봅니다.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친 강용배 할아버지가 창경궁을 찾았습니다.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중국으로 케이블로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요. 다시 밀려서 이렇게 내려올 때 서울 지구에 있는 청장년들을 전부 소집을 여기 해가지고 계속 남아시켰어요. 근데 그때 소집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1951년 1월 4일 중국 인민지원군의 총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이 대규모 퇴각하고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가슴 아픈 사건이죠. 이름하여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 직전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장년들이 대대적으로 소집돼 병력을 충원하게 되는데요. 그때 강용배 학생은 19살의 나이로 창경궁에서 소집되어 그렇게 군인이 되었습니다. 70년 전 어느 겨울날 젊은 청년들로 가득 찼던 이곳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영등포, 제 집이 영등포인데 영등포에서 12월 19일 날 그때 눈이 많이 와서 그냥 이 안에 눈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9시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인원 파악해가지고 걸어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저 동대문 저쪽으로 쭉 걸어가지고 그 저 여주 쪽으로 가는 그 거기까지 걸어가서 한강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리 건너서 한강 넘어가지고 이천울로 해가지고 진주까지 갔죠. 젊은이들의 결의와 긴장감이 여전히 생생하기만 한데요. 그렇게 역사의 한가운데 우뚝 섰던 청년 강용배. 아,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전쟁 속에 휘말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군대 가는 거니까 이제 적하고 싸워야 되지 않아. 그 인제는 전쟁에 참여하는구나 하는 생각. 발이 시려운 줄도 모르고 끝도 없이 걷기 시작한 그 길을 지금 다시 걸어봅니다. 70년 전에 걸었던 길이에요. 군대 가려고 그때 소집돼서 걸은 길을 지금 걸어보는 거예요. 참 관계가 유명하네요. 함께 걷던 전우는 이제 옆에 없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작은 영웅들의 큰 발자취를, 목숨 걸고 지켜낸 소중한 나라를.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은 항상 있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 동료들끼리 나누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